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인생을 사는 거, 아이 그거 하나도 복잡할 것도 없고 머리 아플 것도 없는데 인생이 왜 이리 버겁고 힘든 일의 연속일까요? 그건 바로 인생의 법칙들을 우리가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이 땅에 살게 되면서부터 면면이 그리고 대대로 이어지며 덧붙여진 인생에 대한 통찰들이 있는데 인간들은 어리석게도 이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살아가다 보니 인생이 고역이 되는 거죠. 아이 뭐 남이 일러준 대로 사는 것도 따분한 인생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굳이 앞서간 선조들이 하지 말고 살라는 것을 해서 스스로 인생을 복잡하고 무겁게 꼬이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만약 그렇게 한다면 미련한 것인데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미련하게 살아가는 게 또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전에 들어선 이 즈음에는 잊고 있던 그 법칙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삶을 가볍게 만들고 경쾌하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고민 많고 사는 게 복잡해서 머리가 질끈질끈 아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ike a Hellcat. 우리가 잊고 사는 인생 법칙. 첫 번째,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만든 것이다. 아유, 그때 우리 엄마가 내게 공부 좀 열심히 더 하라고 그냥 조금만 더 강하게 얘기해 줬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한탄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닌 게 아니라 어머니께서는 목이 터져라 공부하라고 하셨을 게 분명합니다. 어쩌면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애원을 하셨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간절했던 어머니 말씀에 반발하고 대들었던 자신의 행동은 기억나지 않는 모양입니다. 자신이 운이 없다, 남편복이 없다, 아내복이 없다, 그리고 자식복도 지질이 없다, 건강한 체질을 타고나지 못했네 하며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믿는 것과는 달리 만족스럽던 불만족스럽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은 우리들의 선택들이 만든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은 늘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죠. 어머니의 간절한 호소에도 공부를 등한시한 것도, 그런 인간됨의 사람을 배우자로 맞이한 것도, 자식을 그렇게 키운 것도, 건강을 가볍게 여기고 행동한 것도 모두 자신의 선택이었고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은 자신이 그때그때 결정한 선택들이 만들어낸 결과일 뿐입니다. 그러니 앞으로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사람도 자신뿐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운명의 장난 이런 거 없습니다. 그저 우리들의 선택과 결정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잊고 사는 인생 법칙 두 번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사과나 용서는 필요하지 않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로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됩니다. 가해자는 친구 또는 회사 동료, 형제 자매 또는 배우자이거나 또 혹은 부모나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가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렇게 찾아와 용서를 빌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일은 그리 흔히 일어나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사과했다고 해서 다시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으라는 보장도 없죠. 사람은 잘 바뀌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반성하고 사과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렇게 좀 또 잠잠하게 지내다가 어느 날 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더 큰 상처를 입게 되고 말입니다. 과거의 일을 떠나보내는데 가해자의 사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용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과하면 그리고 그 사과를 듣고 용서했다, 용서해준다 이렇게 말하면 상처가 가실까요? 제 경험을 통해 얻은 바로는 중요한 것은 사과도 용서도 아니고 과거에 발목 잡혀 괴로워하지 말고 그냥 흘려보내는 겁니다. 가해자가 찾아와 사과를 한다고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쩌면 가해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가라앉아 있던 고통이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사과를 하고 피해자가 사과를 받으면 심적으로 홀가분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단연코 피해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을 일게 하는 과거의 일은 사과도 필요 없고 용서도 필요 없고 복수심은 더더구나 필요 없고 말입니다.
그냥 없었던 일처럼 흘려보내고 지금 이 순간 집중해서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그것이 마음의 평화를 얻는 방법이고 궁극적으로 이기는 길이에요. 우리가 잊고 사는 인생 법칙 세 번째,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면 인생이 행복해진다. 생각보다 지난 과거에 발목 잡혀 아파하고 또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면서 불안해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는 우환이 끊이질 않는다. 나쁜 일만 일어난다고 합니다. 어찌할 도리 없는 과거 때문에 수렁에 빠져 살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불안해서 매일 절벽 끝에 살 필요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는 그냥 없었던 일처럼 흘려보내고 대비할 수 없는 미래일이라면 불안해하지 말고 오늘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길입니다. 충만하게 사는 방법이라고요. 괜히 불안감이 또 도지세요? 그렇다면 그 자리를 벗어나 정신을 집중할 수 있는 일에 매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잊고 사는 인생 법칙 네 번째,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이 자신의 거울이다. 옛부터 이르기를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끼리끼리 모인다는 말도 있죠. 그런데 함께 어울리는 친구들과 자신은 다르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모이기만 하면 남을 헐뜯는 험담을 즐기는데 자기는 그저 듣고만 있으니 같은 부류의 사람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아니긴 뭐가 아닙니까? 남 험담이 재밌고 또 그런 사람들과 한패가 되어야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겠다는 얄팍한 생각에 그냥 같이 몰려다니면서 계속 남 씹어대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혼자 고매한 품격을 지녔다고 생각해봐야 그건 착각에 불과합니다. 뭐 100번 양보해서 험담하는 친구들처럼 해로운 사람은 아닐지 몰라도 그런 친구들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 언제 어느 때 그 친구들과 어울린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를지 모릅니다. 술꾼들과 어울리면 술꾼 되는 것이고 도박꾼들과 어울리면 도박하게 되는 거죠. 그냥 그거는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어렸을 때나 나이 들어서나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합니다. 친구들은 자신의 얼굴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법칙이나 진리는 아주 쉽고 간단하고 익히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던 것이라 뭐 새로 배울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이 답답하고 복잡하고 꼬일 대로 꼬이는 것은 인생 법칙을 잊고 살면서 그에 반하게 행동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인생은 단순하고 명료한 것이 좋습니다. 인생 후반전을 그렇게 살고 싶으시다면 오늘 인생 법칙을 다시 되새겨 보시길 바라면서 이야기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